김경식 씨가 네. 네.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. 노래.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네. 노래. 네. 두 살, 민우. 네.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짐을 입고 춤춰 봐, 다리 털어. 사랑하는 남자. 아이고, 오, 이 노래 명곡이죠. 이거 뭐예요?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.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재롱을 부렸대요. 우리 때가 이 노래예요. 맞아 맞아. 네. 난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남진 나오나 시절에 TV 봤다. 예. 네. 우리는 어린 나이에 극장 쇼 그 들어가기 어려운 걸 차이가 많이 나죠. 11살이면 그렇죠. 뭐. 많이 납니다. 그래서 네. 우리 아들 민우를 보면은 네.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버님 생각이 좀 나면서 민우한테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노래는 좀 그런 마음에서 민우한테 요즘 그 제철이더라 민우 해 좀 얘기해라. 아 지금 야. 알아보면 은대 은지호 민우야 민우야. 이거 민우야가 최고예요. 네, 알고 있습니다. 내가 쏠게. 주로 생선 개그만 주로 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난 고기보다 생선이 좋아. 건강을 생각하시는 것 선택이십니다. 아니 또 결혼식 할 때 영원 결혼식 영원 원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책임 하나도 안 받는 거죠?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. 예물 이쪽으로 또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. 부모님한테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. 있는 거 갖고 살면 되고 제로에서 영원에서 시작하자. 김혁 씨는 집장만 해놓고 네 해놨었고 집장만. 그 집은 제가 좀 있었고 가지런히 해가지고 집은 있었는데 예 결혼하고 이제 없어졌죠. 그러니까 또 약간 말이 있잖아. 최근에 TP5 멤버 중에는 이동훈 씨는 요즘 어때요? 아, 참 대견하고 어른스럽고 본받을 점이 많은 친구죠. 사실 그 불치병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면 그렇게 더 웃고 더 이렇게 밝을 수 없을 텐데 네. 이 병명이 RP라고 해서요.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 발음하기도 힘든 좀 특이한 병이고 깜짝 놀랐어요. 네, 정말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게 이제 다른 또 이렇게 눈을 주신 것 같아요. 유머 감각이 예전보다 더 나아요. 요즘에. 네, 그래서 뭐 야, 너 왜 그래? 난 배는 게 없잖아.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을 더 편하게 해주려고 막 그래요. 아니 아니라 그 저기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그래미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스티비 원더가 이제 그 상을 주러 나오는데 항상 이걸 까보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서 얘기하고 있어요. 유머 감각이야. 네. 아주 뭐 맞아. 좋은 친구가 돼. 맞아. 줘야 되겠어요, 그렇죠? 예, 뭐 다른 건 못 하더라도 뭐 정말 목욕탕 갈 때 저랑 가끔 자주 갑니다. 그래서 한 군데 발견한 목욕탕이 이제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있어요. 그래서 좀 밝아요. 네, 거기를 좀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갈 때는 항상 저랑은 목욕하는 친구예요. 네. 아유, 저 잘해줘요, 진짜. 네. 좋은 친구네.